1963년 대통령 선거 연설 중 박정희 후보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점들을 짚으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그는 과거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예로 들며 이러한 국난을 극복했던 것은 바로 군인과 백성의 힘이었으며 반면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정치인들이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의 말은 강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당시의 시민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박정희 후보는 또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잘 맞지 않는다며 이를 탱자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에서 밀감나무를 20회다 키웠는데 몇 년 지나니까 노란 열매가 열렸는데 밀감이 아니고 탱자였다는 어느 식물학자의 일화를 들며 마찬가지로 서구에선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에 가져와 완전히 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어느 시기에 가서 접목을 시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갖다가 꽂아 놓은 것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탱자 민주주의가 된다. 그것이 한국의 토양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그의 연설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적 접근을 강조했다. 박정희 후보는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국민묘지에 잠들어 있는 전몰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비록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역설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연설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큰 의미를 지녔으며 박정희 후보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